안녕하십니까. 트레저입니다. 트레저에게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트레저에게 물어봐는 지금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하고 있고요. 한국에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저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 게시판에 사진이랑 자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오늘 물어봤어요. 윤영재님 18대 8 테너님도 가끔 뷔페를 가시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으면 간헐적 단식 해볼 생각인데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끔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하는데 간헐적 단식이 해서 잘 맞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칼로리 조절과 탄수화물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할때 탄수화물 조절과 칼로리 조절을 하지 않고요. 음식 조절합니다. 주로 야채, 고기, 육류, 계란, 생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밥, 과일, 그런 거 먹지, 막 나쁜 거를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유영재님. 한번 해보시고 나서 본인한테 맞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유영재님 또 질문이, 무탄수화물, 네. 오케이. 지금 오케이. 몸이 좋네. 탄수화물을 야채만 먹으면 운동에도 근손실 걱정 없이 체지방 감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만으로 만들려면 해보세요. 운동의 강도를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지금 몸이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사진을 우리 카페에 지금 사진 올려주셨는데 몸이 괜찮아요. 몸이 괜찮으니까 운동도 괜찮게 하시겠죠?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운동 전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먹어보고 해보시고 안 먹어보고 해보시고 이만큼 두컵 먹어보고 해보고 안 먹어보고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탄수화물 많이 먹어요. 프로그램이 저는 지금 겨울 동안은 내년 4월까지는 체지방 14%까지 되더라도 저는 최대한 근육량과 최대한 힘을 늘리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운동도 굉장히 세게 하고요. 정말 세게 합니다. 오늘 제가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탄수화물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체중만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운동할 경우에는 탄수화물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몸도 괜찮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몸에. 네. 제가 먹는 스타일은 지금 비디오 영상에서 보시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유튜브로 넘어가서 지금 이상현님 제 비디오 보고 악소리에서 지금 힘이 느껴진다고. 오늘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다운로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영어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모르면 제가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 찰스 폴리퀸 그분께서 쓰신 건데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먹는 법, 보충제, 트레이닝 다 나왔는데 90일짜리인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했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김남규님, 영어가 짧아서 혼자 알아볼 수가 없네요. 네. 계속 보세요. 영어 많이 안 써요. 외국, 캐나다 친구들하고 운동하지 않을 때는 영어를 안 씁니다. 자, 김남규님. 캠버바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바가 오늘 세이프티 스쿼트 바라 그러죠? 그 바를 하면 굉장히 장시간에요. 2분 막 길게는 5분이 한 세트인데 그때 어깨가 좀 편안하죠. 자, 황원빈님. 네, 지금, 원빈님 조개 다가 아니에요. 오늘 프로그램
대단합니다, 진짜. 어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되게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에 7시간 전에 아이디 뭐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썼지? 어떻게 읽어야 돼? 이게 뭐 영어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뭐야? 그냥 막쓴것 같아요. 만드는 것 같아 갑자기 그분께서.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이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그 답글이 트레이너조님 뭐 훌륭한 트레이너인지는 알지만 뭐 조언이 얼마나 덧없는 줄 아시나요? 영상을 수십 개 보았지만 결국은 트레이닝에 답은 없고 결국 님의 기준에 답만 있습니다. 조금 더 보세요. 더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엉망입니다. 인바디 식단으로 그 사람 평가하고 루틴을 짜는 건 정말 코미디입니다. 그랬나? 지금 하신 분께서도 그러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네? Come on in. 상담 좀 응답? 안 돼요? 지금 상담 오고 왔어? 아, 저기 살게요. 아니, 상담이 와서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아, 저기 살게요. 어? 저기 살게요. 얼마큼? 아, 저기 어? 아니, 들어와. 종이 어? 들어와. 지금 갑자기 저는 이 트레이너 룸에서 상담, 여기 상담실, 상담. 상담실에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상담실에 와 있었어요. 밖으로? What? 아, 해야 돼. 이리 야, 해야 돼. 자, 오케이. 자, 밖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오늘 좀 조용할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나왔어요. 필드에 나왔습니다. 필드에. 자, 그래서 보면 오케이, 하여튼 뭐 그분 대답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 모리스 님께서 소 섹스 이렇게 써놨네요. 네, 오케이. 또 제갈 현님, 9시간 전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살짝만 도와주고 그래서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틀어주면 항상 체지방 감소와 근육증과 동시에 할수 있다는데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초보자들의 함정이고 중고급자는 힘든 건가요? 아니요, 고급자도 할수 있어요. 벌크업하면서 체지방 감량 힘든 것이고 초보자들은 평균 이하의 근육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고급자로 갈수록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가능해요. 오케이? 화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듀쿠에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발목 수술한 후에 1년 정도 운동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아직도 달리기 러닝하는데 발목이 부한정해서 워밍업 사이클 런지 하고 있어요. 식단을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182, 80kg, 체지방 80입니다. 혹시 페이스북 계정 있나요? 팔로우하면 더 많은 정보. 지금 주쿠에이님, 이 비디오 저 밑에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주소 있어요. 거기서 인스타그램 주소에서 제 식단이랑 그렇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체지방 18%.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카페 다이어트 공짱 바이 테러조입니다. 거기다 본인 몸 사진 그리고 인바디 가능한 인바디 사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제가 좀더 자세하게 조언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많이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윌리엄 후님, 제목에 내추럴의 한계치는 이렇게 있는데 동영상 총또 내추럴의 한계치는 있을 텐데 내추럴의 한계치는 있을 텐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거에 보면 윌파워
형님. 저번부터 내추럴로는 트레이너 전님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대부분 내추럴이라고 하셨는데 내추럴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추럴 보충제 유무를 사용하는 건지 내추럴은 보충제로 써 먹어도 내추럴이죠. 그러니까 내추럴이 아닌 거는 그거죠. 스테로이드를 쓰는 여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그 밑에다가 트레이너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이상이면 대부분 내추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솔직히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스테로이드 안 쓰고 손님보다 더 많이 볼것 하신 분들 여러 분 만나봤는데 그럴까요? 과연 그분들이 정말 내추럴일까요? 저는 저보다 많이는 안 만나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가 그러니까 제 키에 저보다 몸이 확 많이 좋은 내추럴은 아직까지는 주로 못 봤어요. 있겠죠. 저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 있겠죠. 제가 최고로 몸이 좋았을 때가 체지방 3% 시합 나갔을 때 180파운드니까 82kg에 3%였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다가 또 답글을 받으신 분이 그 김기원님께서 했어요. 거기다가 타 서양 쪽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영상 같은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서양의 사람들은 뭐 동양보다 훨씬 더 몸이 많이 좋습니다. 좋아요. 동양인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저보다 좋은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몇 명 봤어요? 몇 명 봤어요? 한 저보다 운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상하체 비율을 다 따져야 되죠. 근데 뭐 여태까지 한 명?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좋을 수 있겠죠. 네, 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제네틱도 약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 뭐라 그러지? 타고난 거. 자, 그래서 이런 영상 너무 좋아요. 운동 느낌 같은 거. 이렇게 운동 영상. 자, 민경이 팡땡이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프로그램 정말 기대됩니다. 자, 내년에 나올 프로그램이 조만간 네, 내년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자, 윌리엄님 안녕하세요. 트레이너님 내추럴 한계치는 트레이너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좋았던 게 86kg에서 체지방 3%가 저한테 가장 좋았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자, 김현수님이 트레이너님 21살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대학생입니다. 기숙사에 있다 보니 식단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다량의 나트륨 섭취와 단백질 섭취 부족이 염려됩니다. 기숙사식 먹고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든지 기숙사에서 세 번 줄 거 아니에요. 밥값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다 드세요. 드시고 단백질을 따로 추가로 그렇게 많이 보충해야 되진 않을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따로 추가로 보충해야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177-75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중요합니다. 김현수님. 자, 이렇게 신체 부위에 이렇게 전완근이 약한 것 철봉해서 하시고 턱걸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김현수님 턱걸이를 늘리고 싶으면. 그래서 일단 우리 카페 다이어트 몸짱 바이 트레이너 카페에 사진과 인바디를 올릴 수 있으면 그 운동 영상도 올려주세요. 제가 이 정도 근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먹어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김현수님의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요즘 입으시는 언더라머 트레이너즈 마크 캐나다에서는 커스텀 오더가 되네요. 네, 커스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황영진님 171, 89에 턱걸이 4개, 스쿼트 100개쯤, 팔굽혀펴기 전자세로 70kg 정도 되면 바로 전급. 자, 중급자는 SP15를 1시간에 할 수 있으면, 자, 점핑 스쿼트 30개, 푸시업 20개, 턱걸이 10개를 15세트를 1시간에 할 수 있으면 고급자 훈련 루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 제가 봤을 때 제가 해본 결과 그렇게 하면 잘 하겠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근데 보통은 분할 운동은 사실 1년 정도는 운동을 해봐야 분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봤을 때. 오케이? 자, 굉장히 많은 인내력과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자, 민석훈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이 뭐야 니은 구원하신 분께 저번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고구마를 수확해서 탄수화물 쌀 대신 고구마를 먹으려고 하는데 하루에 몇 그램 정도 먹고 공대생이라 몇 그램 일주일 전에 체지방률 19% 나왔고 SP4까지 풀로 가능합니다. 자, 그 이 니은님 저도 공대 출신인데요. 이 니은님께서 어느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가 몇 그램을 드시냐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 니은님께서 저한테 준 정보는 일주일 내에 체지방률 19% 나왔고 SP4까지는 풀로 가능합니다 라는 정보밖에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먹으라는 정확한 양을 제가 알려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로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탄수화물 몇 그램 먹어야 될지 알고 싶으면은 우리 카페 다이어트 공장 바이 트레이너 카페에다가 올리세요. 인바디 사진, 그 다음에 본인 사진, 그리고 운동을 SP4가 푸시업 20개, 점핑 스쿼트 30개, 턱걸이 10개예요. 그거를 정말 정자세로 가능한지를 얼만큼에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옵니다만 운동은 사실 영상으로 봐야 더 잘 알겠죠. 그러면 제가 진짜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해달라는 건 뭐 피검사도 봐야 되고 분위기 혈중 그 HbA1c 히모글로빈 레벨도 알아야 되고요. 뭐 정말 많이 알아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많이 알지 못한 상태는 그런 레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럴 땐 먹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일단 알려주는 걸로 합시다. 자, 마이크 타집슨. 자, 오케이. 봅시다. 제시님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려요. 중량으로 체지방 감소하는데 골격근이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질문드렸는데요. 제 식단은 과일, 플레인 요거트, 계란, 프로틴, 바 여러 가지 있네요. 자, 몸무게 47. 단백질, 네. 몸은 푸시업 데드리프트, 오케이. 자, 질문. 말씀한 것처럼 제 식단 섭취의 골격근량 감소의 원인이 있는 건가요? 전 몸무게에 비해 골격근은 적고 체지방이 많은 편이며 체지방을 감량하고 싶을 때 골격근은 최소 2kg 정도 올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높지 않고 건강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프로틴 바 드시지 마시고요. 식빵도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자연식으로 드시고 플레인 요구르트는 그라스페드로 드시고요. 쿠키로도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걸 드시면 안 되죠. 자연식으로 드셔야 되겠죠. 정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쿠키 드실 거면 아놀동 쿠키 아놀동 그거 드세요. 브라우니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거 드시고 빵도 먹으려면 그 아놀동 그 뭐 협찬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놀동 그 빵 드세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거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 뭐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알기에 여러 가지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제시님 우리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사진, 인바디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한정됐어요. 제 눈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먹는 거랑 사진, 먹는 거 사진 한 일주일 정도 사진 그런 거로 돼야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많이 없네요. 체지방은 1, 2kg도 감량하고 싶고 최소 이 정도 골격근을 올리고 싶으면 운동은 열심히 스마트하게 힘들게 하시고 네. 근육이 발전되는데 몸이 좋아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해요. 신경적으로 단련시켜야 되고 근육도 단련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 지구력도 세 가지. 그러니까 무겁게도 들고 그러니까 뭐 들 수 있으면 3회에서 6회도 들고 그다음에 6회에서 12회에서 8회에서 12회도 들고 12회 플러스 50회도 오늘은 58개 들었어요. 그렇게도 훈련하시고 먹는 거는 그거예요. 본인이 소비하는 것보다가 제가 섭취하는 게 적으면 빠집니다. 뭘 먹든 빠집니다. 그러나 건강한 걸 먹기 위해선 그런 컨비네이션이 중요한데 정말 추천하는 건 제가 여기다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 폴리퀸 그분 걸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분께 굉장히 어드밌을 것 같은데 제 거 인스타 보고 한번 따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양은 똑같이 드시면 되고요. 오케이. 신업이 최고의 복근 이두 훈련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지훈님 딱 200개만 해보세요. 그 다음날 이두 그 다음에 강백은 복근 알백입니다. 장담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다 했어요. 물어봐 다 해보고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고요. 토론토에게 물어봐를 물어보고 싶으면 자세하게 알고 싶겠죠. 그러면 글을 자세하게 쓰시지 마시고요. 우리 카페 여기 그 밑에 보시면 다이어트 공정 마이 트레이너라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가 본인 사진 일주일 본인이 어떻게 먹는지 일주일 음식들 사진 다 그다음 뭐 인바디 그다음에 운동 영상 그런 거 올려주시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지만 본인의 정보를 많이 알려주지 않는다라면 저도 결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주기는 어려워요. 오케이? 그 정도만 알면 저 감으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 특정 그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보단 이렇게 합니다. 네.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만 해도 몸이 좋아집니다. 네, 오늘 다리 운동 열심히 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볼일 다 봤습니다. 장 봐서 집에 가서 저녁 잘 먹고 약간만 저 집에 가서 할 게도 있어요.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